자치단체마다 소유 건물 등 공유 재산을 일정 기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기도 하는데요. 영암군이 벚꽃 명소로 유명한 왕인 박사 유적지 인근의 한 한옥시설을 빌려줬다 임차인과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영암 왕인 박사 유적지입니다. D자 형태로 놓인 한옥 건축물 3동, 영암군 소유 건물로 임차인에게 음식점과 카페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두고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임대 기간인 5년이 다 돼가자 영암군은 건물을 비워달라고 통보했고 임차인이 코로나19 당시 제대로 영업하지 못했다며 사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임차인은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한테 그 통보라도 했었으면 저도 어떤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든가. 현행 공유재산법은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암군은 해당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율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680만 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관광지를 전체 폐쇄를 했는데 출입구는 저희가 상시 개방을 했습니다. 반면 임차인들의 손해를 감안해 공유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해준 곳도 있습니다. 영광군의 경우 2021년 당시 문화예술의 전당이 코로나19로 폐쇄되자 전당 부지 내 카페 임차 기간을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전당이 폐쇄되다시피 하여서 방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당 카페 운영이 어려워서 그 점을 감안해서. 코로나19 여파가 공유재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임차인들의 추가 소송 제기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